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 발제하신 김도선 교수님의 강남 방문이나 저 말씀을 들으시고 발제가 진행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지역에 있는 국방 대기업 중소기업의 문제점 해로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발제한 이제 의제 가장 중심은 사실은 이런 대기업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그 중소기업 어려운 문제를 전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유관기관이 국민시에는 있어야 되겠다는 게 사실 핵심이었고 이걸 위해서 사실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그 단종부품 관련해서 저희가 전자정보기술에서 현대 석유사와 단종부품 지원 관련해서 센터가 아마 설립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관들이나 또 이제 저희 방위산업진흥센터라든지 뭐 이런 다층인데요. 이런 기관들이 협회가 생겨서 중소기업의 문제점이라든지 대기업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발제할 때 하나 빠뜨렸던 게 지금 이제 그 방산 분야 일자리 창출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지역에 있는 대기업들 굉장히 이제 그 전문화된 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우신 걸 알고 있습니다. 서울 쪽 인력들은 몇 년 지나면 또 나가게 되고. 그래서 정부의 이제 과기부나 교육부에서는 지금 현재는 결로 사업들을 대학원이나 학교 사업들을 기업하고 같이 연동해서 수업 속에서 이렇게 진행하게끔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활용하시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적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기초적으로 연구해보고 그 다음에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들은 학교를 통해서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에시텍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제 학연산에서 이렇게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지금 삼천도급 잠수함에 들어가는 그 시스코 F-23 장비를 저희 센터가 연계한 어떤 조선기업이 국산화하는 데도 성공했었고 그리고 또 해군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함정기술연구소라는 자체 기구를 만들어서 한 100명까지 연구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단종폭풍이라든지 물론 단종폭풍보다는 성능 개선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는데 국산화가 많이 되면서 대부분들이 군에서 원하는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성능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많은데 그런 작업에도 중소기업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 학교나 학회나 협회는 저희가 가교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